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16번 이몽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21학번 박소연입니다. 선배님께서는 거의 4년간 학교를 다니셨는데 우리 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고 특히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서 막연하게 걱정이 좀 왔었는데 근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까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수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동기들 덕분에 금방 배우고 국제공모전 수상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됐지. 나한테는 학과의 과정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학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코로나 탓에 아직 학교를 마음껏 누비지 못해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술관의 메이커스 공간처럼 전공 지원 시설이나 기기 등도 잘 갖추어져 있고 강의실도 깔끔해서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 교수님들께서 전공 이론을 쉽게 알려주시면서 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주셔서 처음보다 훨씬 전공에 대한 두려움을 덜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과 전공 동아리인 인디에서 선배님들께 꿀팁 많이 얻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담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혹시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전공은 제품과 공간 디자인은 물론 시각 기초 영역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서 어느 분야의 진로를 선택해도 경제력 있는 포트폴리오와 실력이 갖춰지는 것 같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 갈피를 못 잡았지만 조만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해보려 그래. 그럼 정답이 나을 것 같아. 후배님은 졸업하면 뭘 하고 싶어? 아직 고민 중이에요. 우리 과 교수님들과 진로 상담을 통해 선배님들께서 국내외에서 훌륭히 취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한 선배님들의 강연을 듣고 감동도 많이 받곤 하는데 저도 선배님들처럼 교수님, 선배들의 조언을 토대로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디자인의 예로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산업디자인학과 학과 활동도 많고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는데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산업디자인 화이팅!